레드카펫의 여왕으로 불리는 김혜수 씨. 그녀가 영화제를 찾은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딴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기 때문. 지난 2017년부터 지금의 한국 영화를 있게 한 배우의 특별전을 개최해온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전도연, 정우성 씨에 이어 데뷔 33주년을 맞은 김혜수 씨가 올해의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첫사랑, 타짜, 도둑들 등 김혜수 씨가 직접 선택한 10편의 영화가 상영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특별전의 주인공이 된 김혜수 씨의 소감은 어떨까요?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감정을 넘어서는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특별전은 저에게 지난 계적들을 찬찬히 짚어보고 복귀하는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매 작품마다 자신이 맡은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며 대중들을 사로잡아온 김혜수 씨. 여보세요? 저예요. 그녀는 10대 시절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뒤 17살에 영화 깜보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스스로를 배우로 인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문화적인 소양도 없고 서럽게 시작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배우라는 자각을 갖기 시작한 거는 20대를 넘어서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 미흡함을 확인해야 하는 괴로운 과정,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배우로서 느끼는 카타르시스에 도달하고 싶은 욕망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김혜수 씨는 하이틴 스타로 인기를 얻은 뒤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여배우로 성장했는데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혜수 씨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들이 있죠. 먼저 2006년 개봉한 영화 타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저 남자. 이 명대사를 담긴 타짜 속 정마담 캐릭터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그녀에게도 이 작품은 조금 특별하다고 합니다. 타짜를 기점으로 저의 작품의 어떤 다양성 같은 것들은 사실 뭐 구별이 될 정도로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어떤 배우로서는 좀 운명적인 기점이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간 맡아온 배역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녀에게 영화 타짜가 터닝포인트가 된 건데요. 어디야? 2012년 개봉한 영화 네. 도둑들에서는 금고털이 전문가 펩시로 열연하며 연기 인생 처음으로 천만 배우에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김혜수 씨가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따로 있다는데요. 2층의 악당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코미디 장르를 상당히 좀 겁내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코미디라는 장르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것들 그 작품을 통해서 좀 많이 지원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2층의 악당으로 코미디 장르까지 섭렵. 이후 사극, 액션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대체 불가한 배우로 우뚝 서게 됐는데요. 큰 구설 없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김혜수 씨는 수많은 후배들의 롤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롤모델이라는 건 어찌 보면 엄청난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느껴질 수 있는 지침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참 비겁하게도 롤모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 고맙다는 감정과 동시에 아 내 정말 나를 지칭하는 것 같지 않은 감정을 전 동시에 느껴요. 사실 제 스스로는 제가 후배들이 그렇게 저를 느끼는 만큼 그렇게 썩 괜찮거나 갖춰진 선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잠시도 긴장을 사실 김혜수 씨는 당당한 태도와 소신으로 각종 사회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배우로도 유명한데요. 예수!
태평양 전쟁 당시 지난해 7월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마을 우토로의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 영상 내레이션 녹음을 해 힘을 실었고요.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인 노 플라스틱 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시민 캠페이너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대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배우로서 그리고 영화인으로서도 그런 다양성, 성별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감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배역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배우로서 30여 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늘 최고의 연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김혜수 씨. 끊임없는 고민이 있기에 그녀의 연기가 늘 진실되게 느껴지는 거겠죠? 지금까지 김종현의 연애수첩이었습니다.